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어작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어작용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외울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은데, 그 중에 자주 나오는 거, 그리고 포인트가 되는 것들만 찝어서 보자면, 우리 방어작용에서 질병을 두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감염이 되는가? 감염되지 않는 비감염성 질병. 이렇게. 우리 감염성 질병의 원인이 병원체라고 했습니다.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그 생명체 또는 바이러스 등등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병원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중에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세균 그리고 바이러스거든요. 이 둘을 비교해서도 정말 자주 나옵니다. 세균은 일단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에요. 핵이 없다고 해서 DNA와 같은 유전 물질도 없는 건 아니에요. DNA와 같은 유전 물질은 있는데 핵이라는 막 구조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모르는 친구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세균은 세포벽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뒤에서 배우는 여기 세균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라이소자임 뭐 이런 효소가 우리 몸의 외부 방어로 피부에 그래서 분비되는 뭔가 산성물질, 그리고 점막, 그리고 분비액, 점막 분비액에 이런 라이소자임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세균에 세포벽이 있어요. 그리고 항생제로 치료한다는 거, 그 얘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결핵,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일단 세포 구조가 아니죠. 우리 맨 처음에 1단원 공부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핵산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며, 이 바이러스성 질병을 외워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감기, 독감, 홍역, 소아마비, 에이즈.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 다섯 가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원생생물하고 균류도 다른 병원체랑 함께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세균하고 바이러스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원생생물은 진핵생물입니다. 유전 물질도 있고 핵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핵생물이에요. 그리고 균류도 진핵생물이에요. 유전 물질도 있고 핵도 있어요. 이 원생생물에 의한 질병은 말라리아, 수만병, 균류는 무좀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딱 이거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고요. 추가로 프라이온 배우죠. 단백질성 감염 입자입니다. 말하자면 프라이온은 생물이 아니에요. 감염 입자, 그냥 단백질성 입자입니다. 이 프라이온 때문에 생겨나는 질병의 예로는 크로이츠펠트 야코프병, 광우병. 이거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광우병은 소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병원체가 우리 몸에 침입을 하면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먼저 일어나거든요.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합니다. 외부 방어를 하는 것으로는 피부, 우리 외부를 막아주는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고요. 점막,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부분은 점막으로 덮여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점액이라는 물질을 내보냅니다. 분비액. 뭐 눈물, 침, 소화액 이런 것들에도 라이소자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세균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도록 외부 방어를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부 방어예요. 아이고, 내부 방어, 식세포 작용 그리고 염증 반응 이렇게 두개 배웠는데요. 같이 연속해서 기억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모세혈관이 보이고요. 가시가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시에 묻어있는 병원체가 쳐들어온 거죠. 가시에 찔려서 장벽이 찢기고 병원체가 몸으로 들어오면 우리 피부 아래에 있는 비만세포라는 우리 보초벽 역할을 하는 세포거든요. 이 세포에게서 화학물질이 분비됩니다. 그 화학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에요. 이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이 지금 요 밑에 흐르고 있는 혈관벽이 확장된 거 보이나요? 혈관이 좀 커졌죠. 확장. 그래서 혈류가 유입돼요. 그래서 상처 부위가 빨갛게 되잖아요. 혈류가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많이 흘러요.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그리고 요 피부가 아니라 여기 혈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 사이에 요 사이로 백혈구가 상처 부위로 유인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 부위는 부어오르거나 열이 나거나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붉어지거나 하는 이런 염증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염증 반응이 생겨요. 이 염증 반응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염증이 일어난 곳에서 곧이어 식균 작용, 식세포 작용이 일어납니다.
지금 얘가 백혈구거든요. 백혈구가 가짜 발 같은 것을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얘 백혈구 그리는 거예요. 백혈구는 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핵도 그리고요. 세균 같은 것을 병원체를 잡아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식균 작용입니다. 여기까지가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에요.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 식균 작용이 이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라는 걸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식세포 작용하는 세포로는 백혈구도 있지만 우리 뒤에서 배울 중요해요. 대식세포도 식세포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대식세포가 하는 식세포 작용은 비특이적 면역, 선천성 면역에 해당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특이적 면역, 특이적 방어 작용에 대해서 한번 보죠. 특이적 방어 작용은요, 일단은 림프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림프구가 두 가지, 비림프구, 티림프구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비림프구는 여기 있어. 비림프구, 골수에서 생성돼서 골수에서 성숙하면 비림프구인 거예요. 티림프구는 여기 보이죠? 보조 티림프구, 세포독성 티림프구, 티림프구의 종류인데 골수에서 생성돼서 가슴샘에서 성숙하면 티림프구가 됩니다. 얘네들이 하는 역할들이 일단 후천성 면역, 특이적으로 면역작용에 관여합니다.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해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놨죠.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이 있다라고 써놨는데 그 각각의 과정을 그림으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꼭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에서 일부만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문제에서 나오게 돼요. 아무튼 항원이 들어왔다. 항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비특이적 면역이 먼저 일어나요. 신속하게 비특이적 면역. 비특이적 면역에 일어나는 게 지금 여기 대식세포가 항원을 식세포 작용으로 먹고 있는 게 보이죠? 이거는 비특이적 면역이에요. 식세포 작용으로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분해를 해요. 그러고 나면 대식세포가 이렇게 자기 세포 표면에 내가 이런 거를 지금 쳐들어가지고 이런 걸 먹었어. 이런 애를 분해했어라고 항원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내 몸에 이런 게 쳐들어왔어.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보조티 림프구가 이를 인식합니다. 보조티 림프구가 가서 세포독성 티 림프구와 비 림프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보조티 림프구가 일단은 세포독성 티 림프구를 활성화를 시키면 이 세포독성 티 림프구는 항원 A에 감염된 세포, 그러니까 세포 전체를 감염돼서 뭔가가 이렇게 달라진 그 세포 자체를 인식을 해서 그 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세포가 세포를 가서 파괴하잖아요. 세포성 면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포독성 T 림프구가 작용을 합니다. 반면에 B 림프구는요, 보조 T 림프구가 촉진을 해서 B 림프구가 분화를 하거든요. 항체를 생산하는 형질세포와 그리고 기억을 해놓는 기억세포로 이렇게 분화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비림프구에서 직접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활성화된 비림프구가 형질세포로 분화를 해서 형질세포에서 항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는 가서 항원과 항원항체 반응을 하게 되죠. 이 항체는 면역 단백질이거든요. 우리 몸에 체액에 떠다닙니다. 뭐 혈액에 떠다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직액이나 림프액 요런데 다른 액체에 떠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체를 통한 면역을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체액성 면역이에요. 여기서 기억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기억세포는요, 나중에 똑같이 항원 A가 두 번째로 침입했을 때, 그때는 요런 전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이 기억세포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억세포가 바로 형질세포와 그리고 다시 기억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돼서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번에는 더 많이, 더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병에 계속 감염이 되고 걸리면 면역성이 생긴다 하는 게 바로 이 기억세포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들어왔을 때 기억세포가 작용하는 것을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맨 처음에는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요. 1차 면역 반응과 2차 면역 반응에서의 항체 생성 농도를 한번 보면, 보세요. 항원 A가 1차로 들어왔을 때는 항체가 이만큼 생깁니다. 바로 이게 1차 면역 반응인 거예요. 이때는 항체가 생기기 전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얘가 맞춤형 무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원 A가 들어왔을 때는 이때는 기억세포가 존재하는 거예요. 기억세포가 바로 분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더 많이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을 1차 면역 반응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2차 면역 반응이라고 해야죠. 이때 항원 B도 맨 처음 들어왔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러면 항체 B에 대해서는 얘는 처음 들어왔잖아요. 1차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항원 A에 대해서는 항체 A가 작용을 하는 것이고 항원 B에 대해서는 항체 B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대1 한 가지 항체는 한 가지 항원만 잡는 거예요. 이게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이성을 갖는다라는 것까지 익히면 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요, 여러분, 또 추가적으로 ABO식 혈액형이 나와요. 왜냐면 이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응지번, 적혈구 표면에 있거든요. 이 적혈구 표면에 있는 응지번과 혈장 속에 존재하는 응집소가 서로 응집하는 모양이 마치 항원과 항체가 응집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데 특징부터 먼저 보자면 A형은 응지번 A를 가지고 있고요. A랑 결합하는 항체 알파를 가지면 안 돼요. 베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혈액 안에서 응집이 안 일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두 번째로는 B형. B형은 응집원 B와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요. AB형은 응집원 AB와 응집원은 다 가지잖아요. 응집소는 없습니다. O형은 응집원이 없어요.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다. 이런 특징들을 꼭 기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4명의 가족 구성원, 아빠, 엄마, 자식 이렇게 4명의 가족 구성원이 모두 다 혈액형이 다른 경우는 이런 경우가 다릅니다. A5형에 유전자형 쓰는 거예요. B5에 AB에 O형 자식을 갖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4명이서 혈액형이 다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AB형, O형 그리고 A형과 B형의 자식이 나왔을 때, 이럴 때도 가족 구성원 4명의 혈액형이 모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써놓은 거 있죠. 이런 경우는 부모의 혈액형과 같은 A형이나 B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경우, 이런 경우는 부모의 혈액형과 같은 AB형이나 O형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추가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방어작용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중요한 것만 짚어봤는데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유전 들어갈 차례죠. 유전 단원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복습 철저히 하고 다음에 만나요.